이제 인간적으로 수영 좀 하자. 윤종신 일공공. 지금도 살기 위해 라이프가 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내 너랑 그렇게 치는 일이 있어도 너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일공공이 어디서? 윤종신 씨가 어미에서 기초를 하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자, 지금 잠수를 제일 오래 해요. 잠수 오래 하신 줄 아십니까? 왜요? 그만큼 지금 여기로 간다는 겁니다. 자, 아,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하지만 22점. 안 되는 사람이야. 시험을 못 하는데 이거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후회 없는 마지막 도전. 이 세 번째 도전에는 과감한 그냥 도전을 하겠다. 기대해달라.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자, 과연 강호동 씨가 강호동 씨 5m에서 A역. 5m A역. 완전 펴서 시작해서 펴서 들어가기. 강호동 씨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의 A형은 사실상 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 네. 때문에. 근데도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네. 들어가 화이팅! 화이팅! 강호동. 자, 강호동 5m 플랫폼에 A형. A형입니다. 네. 지금껏 잘해왔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주십시오. 멋있게. 맨발의 친구들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정식적 리더거든요. 자, 우리. 자, 들어갑니다. 강호동. 좋아요. 좋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하군요. 아, 물 정말 만나고도. 기적을 만들어내고 네. 있는 우리의 맨친 팀입니다. 이야, 다이빙도 봤습니다. 다이빙이 네. 26.5. 네. 어유, 너무 좋아요, 점수. 다이빙계 우리 MC, 국민 MC 우리 빙호동. 그렇습니다. 빙호동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끝났다. 자, 다음은 이제 김현종 씨가 올라섭니다. 플랫폼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맨친 팀에서요. 열심히 해보셨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흥분하면은 페이스를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김현중 침착하게 두 번째 시도도 정말 좋은 점수. 정말 잘하는 종목인데 이게. 네. 맨친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는데 또 가장 높은 점수가 또 예상이 되는데요. 아, 멋있어요. 자, 보세요. 다리 끝까지 모아주고요. 좋습니다. 김현중. 아, 다리 마지막까지 또 모아주는 자세 한번 보시죠. 아, 끝까지 모았어요. 잘 들어갔어요. 무튀김도 보이지 않습니다. 29.5. 27점. 27점을 가져가는 김현중.